이번에는 컨퍼런스 중에서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룹은 여러 다양한 컨퍼런스를 그룹화 시킬 수 있는 컨퍼런스이고요. 네, 예를 들어 그룹을 그려놓고 그 안에 인풋 박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컨퍼런스 뷰가 있는데요. 그룹 1 안에 인풋 1과 인풋 2가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할수 있는 컨퍼런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룹핑하는 방법 이외에도 일단 인풋 박스를 생성한 다음에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그룹으로 감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룹 안에 방금 그린 컨퍼런트가 그룹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퍼티를 확인해 보시면 역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태그 네임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PI를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그룹의 API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여러 가지 API 있는데요. 이 중에 살펴볼 것은 이니치라는 API입니다. 그룹 안에 포함된 컴포넌트를 모두 초기화 시킬 수 있는 API인데요. 이니치를 써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전에 생성한 그룹 안에 인풋 1과 인풋 2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트리거를 이용해서 버튼을 생성을 하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룹의 API인 이닛이 실행된 것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트리거에 이벤트를 추가시키고요. 온클릭 이벤트로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1에 이닛이란 API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옵션을 추가시킬 수 있는데요. 초기화된 컴포넌트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초기화가 되는 컴포넌트는 인풋 그리고 인풋 캘린더, 캘린더, 체크박스, 셀렉트박스, 멀티 셀렉트, 라디오, 텍스트 에리어,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미리보이 가서 테스트 해보겠는데요. 일단 인풋 1과 인풋 2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회 버튼에서 이닛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룹 안에 속한 컴포넌트의 값이 모두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그룹 역시 여러 가지 API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invoke는 컴포넌트 하위의 모든 컴포넌트의 함수를 동일하게 호출시켜 주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disable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readonly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룹이라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